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. 아스트로 MJ와 함께하는 최애 플레이리스트. 하이 플로우. 저는 아스트로의 M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짝짝짝짝짝짝짝. 자,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. 저에게 이렇게 집중해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좋으면서 새롭네요. 사실 이렇게 저 혼자 플로우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먼저 곧 있으면 이제 아스트로가 컴백을 합니다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축하해주세요. 박수. 빠빠빠빠빠. 마티형으로서 아스트로의 컴백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왔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오늘 저의 플레이리스트가 공개되는데요. 아로하분들과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. 그래서 MJ가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제가 추천한 노래들이 아로하분들의 마음을 꽉 채워줬으면 해서 이렇게 플로우에 오게 됐습니다. 자, 그 전에 선곡 테마가 있는데요. 바로 드라이브 투 더 MJ. 빠라밤. MJ의 픽, MJ스러운 노래 10곡을 골라왔습니다.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, 여러분들? 그럼 간단히 샵 해시태그로 스포 먼저 가볼게요. 저를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샵 해바라기 그리고 샵 꽃신으로 해주세요. 그래도 우리 멤버들 이제 활동하니까 드라이브 투 더 스테이 로드로 가져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 곡씩 드라이브 투 더 MJ 플레이리스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스트로 MJ 그리고 김명준의 사소한 취향까지 같이 얘기해볼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요. 그럼 한 곡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노래는요, 여자아이들분들의 톰보이입니다.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노래인데, 저 딱 듣자마자 와, 컨셉도 컨셉이고 일단 노래 멜로디 자체가 너무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저도 요즘 계속 듣고 있거든요. 일단은 이 노래는 일단 아침에 막 샤워할 때, 왜냐면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피곤하고 힘도 많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을 조금 빨리 얻고 싶고, 그리고 오늘 하루 파이팅 넘치고 싶다 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NCT 드림 분들의 버퍼링입니다. 예, 버퍼링. 아, 노래도 노래지만 퍼포먼스적으로도, 그리고 컨셉 자체가 너무 찰떡이라 생각을 해서, 컨셉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이 세 개의 조합이 너무 잘 떨어지는 노래지 않나. 막 뮤비를 보면은 막 이렇게 버퍼링 거리는 안무를 하시거든요.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이래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버퍼링을 들으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?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싶은 곳. 버퍼링 그거네. 롤러코스터 탈 때 올라갈 때 느낌 있잖아요, 알죠? 딱딱딱딱딱. 그때 버퍼링 느낌이네. 아, 그럼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 느낌. 그때 이 노래 들으면 좋겠네요. 아하. 그러면 그나마 좀 무서운 게 좀 가시지 않을까요? 제가 이 노래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김동률 선배님의 오래된 노래.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많은 생각과 힘든 속에서 약간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냥 생각 정리? 그리고 좀 힘을 받는 느낌? 왜냐면 그때는 너무 제가 고민도 많고 또 이제 데뷔 시기니까 저 혼자서 연습 끝나고 한강 가가지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, 노래 들으면서. 근데 이 노래가 딱 플레이 됐을 때 저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안심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었어가지고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노래인 것 같아요. 각자만의 또 이제 힘들 때 듣는 노래가 있잖아요. 제가 힘들었을 때 들은 노래를 우리 아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들고 나왔습니다. 지금의 MJ가 연습생 MJ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?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어요.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해봐, 겁먹지 마, 이 말을 가장 해주고 싶어요. 왜냐면은 갓 데뷔했을 때 겁이 정말 많았거든요. 메인보컬이라는 자리도 있고 어딜 가든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. 그냥 뭘 하든. 막상 지금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별거 아니긴 하거든요. 별거 아닌 것도 저는 겁을 먹었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겁먹지 말고 일단은 달려들어라. BTS 선배님들의 봄날입니다.
꼭 한번 우리 아스트로가 해보고 싶은 노래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. 뭔가 저는 이 노래 들었을 때 되게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. 아 그냥 좋아요. 그냥 이 노래는 정말로. 아, 여기 보니까 또 MJ 인생에서 최고의 봄날 같았던 순간은 언제인가. 무대 위에 있을 때, 무대 위에서 응원 소리를 듣고 조명들을 받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그날이 최고의 봄날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로 여러분들과 또 팬미팅을 가까이서 했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. 모든 그 자리가 만들어진 순간도 그렇고 그만큼 그냥 무대 위에서의 저는 가장 최고의 봄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유 선배님의 Someday. 최근에 제 꿈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. 멤버들이랑 이제 막 무대 다 하고 올라가서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함께 활동했던 가수분들이 우르르르르 저희 대기실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갑자기 다 같이 떼창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. 근데 이 가사를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생생해가지고 가사가 정말 슬프더라고요. 저도 꿈에서 깨서 딱 찾아봤는데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추길, 언젠간 이 어둠이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알려주길, 괜찮을 거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여 버티는, 약간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. 근데 너무 생생하게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근데 마지막은 잘 다녀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걱정이 되게 많았나 봐요. 그래서 그런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노래를 갑자기 제 꿈속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막 와. 자 이제 한 곡이 남았네요 여러분들. 마지막이에요. MJ의 겟세요. 네, 이 노래는 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노래잖아요 여러분들. 우리 아로 여러분들이 뭐 지치고 힘들고 분명히 각자만의 힘듦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스트로 노래 그리고 제 노래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힘내시고. 자 드라이브 투 더 MJ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. 제가 아끼고 자주 듣는 노래로 플로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앨범을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 괜찮으셨나요? 아 네, 우리 아로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. 짜릿해요. 아주 좋아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한번 플로에서 인사드릴 건데요. 그때는 혼자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우리 리더 진진 씨와 아스트로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을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합니다. 할 말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으니까 기대와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저는 아스트로의 MJ였습니다. 보고 싶을 거야, 우리 아로아. 안녕, 굿바이. 안녕, 나는 간다. 슝.